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종 정보가 수록된 월드 팩트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팩트, 즉 사실만 담겨 있어야 할 이 책에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심각합니다. 그 내용과 시정 방법, 이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드 팩트북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책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그 파급력에 있습니다. CIA의 국가 정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CIA 웹사이트에 게시돼 전 세계에 홍보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 세계 국가기관, 교육기관, 출판사,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 인용되어 정보의 전파력이 매우 막강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월드 팩트북에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먼저 한국의 언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하고 있고요. 이건 한국에 방문할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아주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도를 리앙크루트 락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리앙크루트 락스라는 명칭은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병선의 이름을 딴 것으로 독도라는 고유 명칭으로 불려온 섬을 발견했다는 제국주의적 발상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명칭입니다. 지도에는 리앙크루트 락스라고 적혀 있고요. 그 아래 설명란에는 심지어 독도 다케시마라는 명칭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명백히 심각한 오류이고 이 다케시마라는 명칭 역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강원도 관할로 소개했습니다. 울릉도는 경상북도에 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하고 있습니다.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넘게 사용한 고유 명칭이고 일본해는 제국주의 역사와 함께 국제사회에 등장한 명칭입니다. 이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월드 팩트북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것만 해도 도대체 몇 개의 오류인가요? 월드 팩트북인데 월드 에러북 아닌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두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차원 활동입니다. 월드 팩트북에 서술된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 잡아줄 것을 청원하였는데요. 아래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성함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청원 참여 끝!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류 시정 항의 서한을 발송하는 활동입니다. 반크에는 한국 관련 오류를 발견했을 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시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서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이순신 오류 시정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직접 CIA의 한국 오류 시정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드 팩트북에 실린 한국 오류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크가 제안하는 활동 방법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든 링크 영상 설명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21세기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가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그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